생일 축하 노래입니다. 네. 요번 달에 생신인 분들은 럭키입니다. 네. 저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자, 정말 저에게 많은, 이렇게 곡들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제일 많이 요청하시는 게 바로 이 곡이에요. 아주 쉬운데, 정말 그 할머니로서 그 손자, 손녀들에게, 네, 이거를 쳐주고 싶으신가 봐요. 그래서, 이거를 너무 치고 싶다고, 예, 몇 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,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명곡집에다 넣었는데요. 네, 요번 기회에 잘 연습하셔서, 네, 아들, 며느리, 손자, 손녀들 다 생일 때, 여러분들이 쳐주시면 너무너무 뜻깊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박자가요, 4분의 3 박자인데 못 갖춘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렇게, 박자를 맞춰서 잘, 노래를 부르진 않아요, 우리가. 우리 맘대로 막 부르거든요. 근데 여기에 악보 있으니까, 악보에 있는 대로 우리가, 네, 4분의 3 박자로 그렇게 한번 잘 배워보겠습니다. 생일 축하요. 생일 축하. 이렇게 하네요. 생일 축하. 그죠? 벌써 9점이 나왔잖아요. 자, 오른손 해봅니다. 그다음에 4번으로 치시면 돼요. 그래서 3번이 F샵으로 가게요. 합니다. 노래할 때 그냥 합니 하니까 그냥 한 번만 쳐주셔도 돼요. 자, 여기를요. 옥타브 올라가지요? 네, 손을 쫙 펴셔야 돼요. 그 다음에, 띵동댕, G코드죠? 브로큰 코드에서, 자, 손을 이렇게 올려서 2번으로 가셔도 돼요. 2번. 그 다음에, 다시, 1으로 2를 치고, 페르마타 기다리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5번으로, C, C, B, A. 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시 가볼게요. 자, 왼손 해볼까요? 왼손 코드가 네, G, C, 그다음에 T. 7. 네. 세 개밖에 안 나오죠?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그다음에 C를요. 이렇게 할게요. 내려올게요. 네. 그다음에 페르마타가 있네요. 따라라리라라 한번 쳐주고 살짝 쳐주시고 C를 더 애드해 준 것뿐이에요. 이렇게 짧게 하셔도 돼요. 그런데 예, 여기 듣기가 더 아름답습니다. 그 다음에 생일 축하합니다. 꽝. 네, 바로 내려오세요. 내려와 바로 내려와서 여기서 기다리세요. 네, 여기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지 마시고요. 바로 내려오는 게더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같이 가면 어떻게 되나? 자, 한번 쳐볼게요. 하나, 둘. 하시고요. 자, 조금 더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은 자,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를요. 처음
왼손을요, 우리가 궁짝자, 그러니까 궁짝자, 왼손을요, 쥐를 치는 거예요. 생일 주, 그 다음에 세 박자를 하나, 둘, 셋 이렇게요. 다시요, G 코드니까 새끼손가락으로 G를 치시고요. 얼른 올라와서 코드를 두번 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D 코드잖아요. 그러면 D 근음 밑에 궁 치고 빨리 용수철처럼 궁두번 치고 또한 번. 기다려주세요. 생일 축하. 그 다음에 또한번 치면 안 돼요. 바로 D7이 나오거든요. 끝이에요. 그죠? 그 다음에 G 내려가지 않고요. 끝에는 거꾸로 코드 먼저 치고 내려가는 거죠. 자, 다시 한번 왼손만 해볼게요. 생일 축하합니다. 같이 쳐볼게요. 자, 상당히 그 소리가 수준이 업된 것 같지요? 네, 이 방법도 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네, 이 노래는 좀 심플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요거를 배우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. 자, 오른손 가고 왼손 밑에 G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.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